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지금부터 사도신경 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참된 왕.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방학 동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겨울 캠프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잠옷 같은 거 입지 않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항상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은 3분에서 5분 안에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가슴을 손으로 눌러서 1분에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5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오빠 나사로 셋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사이였어요. 어느 날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 큰 병은 알 수는 없지만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에게 이 병을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도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나사로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루, 이틀, 3일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오지 않으실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마음이 점점 속상해져 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을에 오시게 되었어요. 이 베다니의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이 나사로는 죽게 되었어요. 모든 마을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죠. 마르다가 늦게 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마르다야 네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슬퍼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의 돌을 옮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 안에는 나사로가 있지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돌을 옮겨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 다가갔는데 하얀 천으로 감싸여있는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순간 나사로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놀랐어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는 한 주로 살아가길 바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부활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활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